각종 축제와 공연으로 더 풍성해지는 요즘인데요. 원도심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아트페스타부터 교향악단의 가을 정기연주회 소식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2024 아트페스타인 제주가 산지천 갤러리와 산지천 일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시작된 아트 국제 페어로 시작해서 2020년도에 제주시로 이관되면서 제주 아트페스타인 제주로 확장됐고요. 이번 2024 아트페스타인 제주에서는 광장 쌍점의 사이를 주제로 하고 있고 전시 주제에 맞게 광장을 다채롭게 활용하고 각 스팟별로 여러 가지 주제를 담아서 무엇과 무엇 사이, 산지와 시간, 자연, 인공, 제주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트페스타인 제주는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전시 장소이기도 한 산지천과 그 일원에는 다양한 설치 미술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됩니다. 이곳 산지천 일대에는 4개 광장이 있습니다. 맨 앞에 탐나무나 광장부터 해서 북수구 광장, 산진물 광장, 산포 광장까지 있는데요. 이 4개 광장에서 야외 전시와 다채로운 전시, 미술 행사가 이루어지고 산지천 갤러리 내부에서 장소, 기억과 시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채로운 미술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 장소에는 어떤 기억과 시선이 담겨 있을까요? 기억 산지천 갤러리에는 평면, 입체, 판화 등 모두 43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아트페스타인 제주는 총 114명의 작가가 참여를 했고요. 실내 전시, 야외 전시, 그리고 초롱 전시, 그리고 히든브릿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고등학생 전시 이렇게 전시가 진행되고 있고 실내 전시는 43명의 도내외 작가들, 야외 입체 작가 13명, 미디어 파사드 작가 2명, 야외 초롱 작가 50명, 그리고 이제 도내 고등학생 4명 팀이 전시를 이루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미술의 오늘을 가늠하고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데요.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문화광장 수변 무대에서 열리는 2024 아트페스타인 제주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낮부터 밤까지 즐거움이 가득한 아트페스타입니다. 한 해 한 해 지속발전 가능성을 도모하면서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작가들의 발전, 여러 가지 문화의 향유 등 시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다채로운 유일한 미술 행사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도심을 무대로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예술계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아트페스타인 제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도립 제주교향악단의 173회 정기연주회가 29일 저녁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좀 특별한 주제를 갖고 음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반기 시즌의 주제는 High and Low. 그래서 높음과 그 다음에 low는 낮은이지만 사실 깊은의 뜻에 더 중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에서 제일 높은 악기, 플룻을 협연 악기로 사용을 해서요. 조성현 플루티스트가 저희와 같이 연주를 해서 닐센의 플룻 협주곡을 연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맨델스존의 교향곡 4번 이탈리아를 선곡을 해서 빠르고 간결하고 또 색감이 풍부한 그런 내용의 음악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첫 정기 연주회인데요. 가을에 어울리는 높고 깊은 서정을 느낄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11월과 12월까지 두 차례 더 정기 연주 무대가 마련됩니다. 가을이 계절이 주는 그 사색의 공간, 또 이제 가을에 주는 쓸쓸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클래식 하면은 뭐 저희가 하는 오케스트라 음악 중에서 가을 하면 브람스예요, 사실. 브람스 음악이 그런 중후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음악들이어서 보통 가을에 많이들 하죠. 브람스의 리트, 가곡이나 이런 것들. 또 가을에 맞는 여러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11월에는 그 가을의 느낌에, 깊은 느낌에 맞는 시벨리우스 교향곡 1번을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은 멀게만 느껴지는 클래식 무대. 교향악단과 함께라면 천천히 스며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귀에 익은 연주부터 마음을 울리는 짙은 무대까지
클래식과 가까워지면 어떨까요? 예, 제가 생각하는 팁은 교향곡 한 50분짜리 듣는다고 하면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서곡, 협주곡, 교향곡. 그럼 거기 곡명이 있으니까 살짝 해서 그 테마만 잠깐 보고 오셔도 훨씬 전체 연주를 보시기에는 이해도가 훨씬 높죠. 이 가을 클래식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가을을 느끼시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콘서트를 오셔서 좋은 클래식 음악을 몸소 그 음향의 부분을 몸소 느끼는 것도 가을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그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십시오. 대한골프협회가 주최하는 제29회 한국 시니어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주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만 50세 이상의 프로 및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 예선을 거쳐 10월 30일부터 3일간 본선이 치러지는데요. 역대 우승 선수들을 비롯해 최고의 기량을 지닌 선수들이 참가해 멋진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예술 작품을 눈으로 보고 느끼며 체험하고 높고 깊은 클래식 연주에 귀 기울이면 이 가을이 더 풍성해질 것 같네요.